네,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와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 시장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공격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정치적인 리더십이 새롭게 창출됨에 따라서 정권 초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PMI 제조업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상승 반전되는 분위기를 모색을 하면서 일단 중국의 경기 저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국 경기의 3, 4분기 저점 확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중국 경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또 향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선을 하회하고 있지만은 이와 같은 그 중국 증시의 부진은 위안화 강세에 따른 수출에 대한 부담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향후 중국의 그 새로운 정권은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 기조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우리나라 코스피에 대한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단기간 내 빠르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일단 중장기적인 그 시각은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미국의 그 9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일단 앞서 FA 그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그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 경제 지표들에 개선은 그만큼 미국 가계의 자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계의 소비 활동 개선을 통해서 향후 미국 경제 성장세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의 강화도 기대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주택 관련 그 경제 지표들과 함께 발표된 소비자 신뢰 지수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월에 73.7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73포인트 그리고 또 전월치인 73.1포인트를 모두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난 8월에 60.8포인트에서 저점을 확인한 이후 현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작년 2월과 또 올해 2월에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재정절벽 이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또 내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낮은 성장 가능성 등이 향후 미국 소비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1차, 2차 양적 완화 정책이 단행된 초기에 빠르게 개선되었다가 70포인트 선 전후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추가 상승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였던 패턴이 이번에도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을 갖게 할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와 백악관이 재정절벽을 피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교적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미국의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좀 안정을 찾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 가계의 주된 금융 자산인 또 주식도 추가 상승에는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지만은 견조한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더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소비 심리를 향후에도 계속해서 강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지난 1,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또 이런 부분이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지난 9월 3차 양적 완화 단행이 된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은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 소비 심리의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소비 심리는 견조하게 추이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연말 쇼핑 시즌의 그 증시에서 모멘텀 그 가능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또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감을 어느 정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그리스 지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에 좀 모멘텀이 됐었죠. 코스피 지수가 1920선까지 올랐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유로존과 그 IMF에서 그리스의 추가 지원 그 재개 합의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에서 그 사전에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에도 선 반영되어 왔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서는 다소 좀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채무 감축 방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부적인 경제 여건도 뭐 여전히 최악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그리스 문제는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간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재정 절벽과 관련된 정치권의 그런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재정 절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 재료로서 부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뭐 코스피의 200일 이동 평균선을 그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비중 확대 전략보다는 중기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등 IT주를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인 대응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국내 시장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홍순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